본 영상은 비속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자신 있었음. 국어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꼼꼼히 공부했다는 믿음이 있었고 EBS 연계 교재에 나온 문학작품 내용은 다 외우고 있었음.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해도 1등급 나올 점수는 갖출 수 있다고 생각했음. 수학도 사설이든 교육청이든 다 맛만 먹으면 풀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었고 전날의 개념 읽어보며 막히는 게 없다는 걸 확인하고 쫄지만 말고 그냥 풀면 96점은 나오겠다는 마인드였음. 지금 보니 마인드가 글러먹음. 과탐은 물원, 지원 중에 틀린 거 위주로 헷갈릴 만한 거 짚어내고 난 뒤에 정리하고 밤 11시에 취침함. 좀 긴장해서 그런지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음. 알람 6시에 해놨는데 30분 일찍 일어나서 더 잘까 고민도 했는데 그냥 국어 문법이나 한번 정리해보도록 함. 그리고 컴퓨터 켜서 18년도 수능 화작을 출력함. 18년도 수능에서 화작에서만 2개 틀리고 어휘 틀려서 93점 맞은 아픈 경험이 있기에 이번 수능에서는 화작에서 뇌절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목표였음. 6시 반에 아침을 먹고 같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고3인 동생이랑 같이 고사장으로 비교적 일찍 나갔던 걸로 기억. 입실 시간보다 40분 정도 일찍 도착함. 도착하자마자 출력해서 가져온 화작을 13번 제곱 풀고 답 근거 확인 후 채점하니 다 맞아서 이렇게만 풀면 화작에서는 대전 안 하겠지 함. 8시 40분에 시험이 시작하고 첫 페이지는 안정적으로 빨리 품. 뭐야? 무난하네? 이런 거만한 생각이 들 때쯤 로봇의 지문이 나옴. 평소 화작이랑 다소 다른 순서와 난이도 때문에 당황하긴 했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거지 여기까지는 그닥 많이 패닉하진 않았음. 화작 다 푸니 9시 3분쯤 된 거 보고 나서야 됐네? 느낌이 나면서 서둘러 문법을 풀러 들어갔는데 문법 두 문제가 진짜 읽히지 않았음. 결국 9시 10분 되니까 그냥 못 푼 걸로 간주하고 찍고 뒤로 먼저 간다는 생각으로 문학을 풀러 갔음. 근데 오야 천변 풍경의 크고 아름다운 지문 길이를 보고 근데 이거 EBS 연계되면 어떤 부분인데? 느낌이 들고 난 뒤부턴 그냥 어떻게든 꾸역꾸역 읽어서라도 풀어야겠다는 판단과 동시에 불길한 느낌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시나리오 문제 보고 문제 길이에서 좌절했음. 읽으면서도 왜 1, 2, 3번이 답이 아니냐고 평가한 야! 굳이 뒷번호 너무 갖다줘야 했냐? 하고 출제한 교수를 저주했고 한 25분쯤 푸니 문학 부분은 끝났음. 마킹 시간 포함해서 25분 남음. 순간 처음에 정오표 받으면서 동시에 비문학 지문 길이 스캔했을 때 지문 말고 보기에 엄청 긴 문제 하나 있었던 게 희미하게 기억이 남았는데 그냥 잘못 봤겠지 하고 법지문이 약해서 첫 번째 비문학은 나중에 풀기로 하고 두 번째 비문학을 먼저 품. 근데 이상한 게 보통 평가원 지문을 읽으면 대충이나마 글의 전개 방식이 보였는데 많이 안 다듬어진 지문 같았음. 수능이 사사스럽네? 라는 뇌피셜을 한 5초간 돌린 듯함. 아무튼 지문을 다 읽고 27번 문제를 보니 사설 문제가 왜 여기지? 이거 18년도 수능 준비할 방법 같았는데? 생각이 들고 상당히 명확한 답이 안 보여서 여기에서만 2분 정도 날린 듯함. 결국에 풀긴 풀었는데 비교적 쉬운 문제에서 시간 날린 게 좀 억울했음. 그러다가 11페이지를 보는 순간 길고 장황한 그 보기 문제를 보게 됨. 평소에 배경 지식이 있어도 그냥 지문을 바탕으로 푸는 편이라 문제가 중력에 대해 보니 지문 안에서 만유력 잘 찾았어야 되는데 딱히 A 말고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는데 설마 거기까지 다 지문처럼 보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 뇌절이 오기 시작함. 그냥 배경 지식 있어서 편히 풀면 되는데 천재 하나씩 읽어보고 근거 일일이 찾다가 중간에 뇌절 와서 포기하고 찍고 넘어감. 이 문제에서만 5분 날림 인생 점점점점 그러고는 첫 비문학 지문으로 돌아와서 푸는데 되게 애매하게 풀리는 것 같아서 심장 쫄렸음. 좀 더 정확하게 풀려 하다가 시간이 9분밖에 안 남은 거 확인하고 서둘러서 문제 품. 다 푸니 5분 남았다고 함. 바로 그동안 푼 문제 OMR 마킹하고 지문 하나 통째로 날리겠네 생각 드니 이때부터는 정상적인 사고를 포기하고 그냥 배경 지식 풀가동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함. 5분 남기고 가능 3개 지문 읽는데 두 번째인가 첫 번째 문단까지만 읽고 이거 올해 모의고사에서 본 내용인데? 하고 그때 공부 겸 외운 배경 지식 동원해서 바로 풀리는 문제는 최대한 풀려있음. 근데 첫 번째 문제 빼고는 다 뇌피셜로 풀려서 의외로 당황했음. 그렇게 일단 OMR 마킹을 하고 다시 셔플을 잡는 순간 종이침. 그 순간 사순가 열심히 수험생활 했는데 더 이상 열심히 할 자신도 없는데 나 어떡하지? 이런 좌절감이 밀려왔음. 국어 3등급이면 연고대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나 어떡하지? 라는 멘붕 때문에 솔직히 그냥 나가려고 짐 싸고 가방 메고 문 열기 직전까지 갔음. 근데 그 순간 바로 옆반에서 시험치고 있을 현역 동생이 생각나더니 그래 내가 포기하면 내가 동생한테 무슨 낯이 있냐 하고 다시 앉아서 시험 보기로 함. 원래 본인은 국어 점수를 지표로 어떤 전략으로 수학을 풀지 선택함. 독해가 잘 안 돼서 국어가 망한 것 같으면 21번 30번을 포기하고 92점을 지키는 전략으로 하는데 진짜 왜 그랬지 내가? 1번에서 13번은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풀었던 것 같음. 평소에는 그냥 답이 나을 것 같으면 암산하는데 꼼꼼히 한답시고 1번부터 일일이 품. 지금 보면 그래서 3점 하나 틀린 것 같음. 직관적으로는 답이 이상했는데 손을 너무 믿음. 16번을 푸는데 솔직히 여기서 5분 정도 막힘. 역수 관계니까 그냥 주어진 식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식을 변형해도 그게 안 되니까 당황함. 이제 16번도 안 풀리는 게 다 됐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냥 나머지 다 풀고 다시 도전하자는 생각으로 뒤로 넘어갔음. 다행히 나머지는 어느 정도 풀리다가 19번에서 5분 정도 막혔음. 저
처음에는 좌표 써볼까 하다가 평소에 도형성애자라 안 쓰던 거 쓰다 실수할까봐 3분 정도 더 투자하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보이면서 깔끔하게 답이 나와 평가원이 이번에는 앞에서 변별을 좀 해보자는 느낌이 있나 함. 그러고 20번 보자마자 어? 이게 국평 20번이네? 문제 잘못 봤지 않나? 싶어서 3분 안에 D급까지 깔끔하게 풀어냄. 원래는 22번 넘어가기 전에 21번을 문제라도 보고 넘어가자 주인데 그냥 선지만 보고 세제곱근 나오길래 이번에는 뭔 짓을 한 거야 하고 넘어간. 쭉쭉 잘 풀다가 27번 확통해서 잠깐 막혔고 별다른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았기에 그냥 케이스 나눠서 세 서품. 그리고 29번을 봤는데 평면 벡터라 넓이 9인 정삼각형 그려서 자취 색칠해보니 육각형 나오길래 비교적 쉽게 답이 나온 듯함. 그러고 난 뒤에 다시 16번으로 돌아가니 대충 칙 두 개 세우니까 구할 수 있어서 솔직히 약간 허망했음. 이렇게 풀고 나니 15분에서 20분 정도 남긴 했는데 한번 30번이나 풀어볼까 했음. 21번 손대는게 좋았을 텐데 인생. 30번 문제를 다 읽고 나니 가능한 3차함수 개형 두 개 중에 잘못된 하나로 선택함. 그러면 다른 케이스라 생각하고 풀면 되는데 머리가 굳어서인지 다시 돌아가지 않고 무슨 점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만 생각함. 결국 15분 투자하고도 30번 어떻게 풀지 못 찾아서 답 21로 찍고 틀림. 문제랑 OMR 거두면서 21번 문제 있는 페이지로 펼치고 손 머리 위로 올린 상태로 문제만 읽어봤는데 뒷사람이 걷어갈 때까지 30초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뻔히 보여서 아 이거 풀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함. 3교시는 원래 자신 있는 과목이라 크게 부담은 없었음. 그냥 풀면 되겠지 하고 듣기 다 끝나고 천천히 설렁설렁 풀었는데 역시 평소에 버린 어법 문제가 풀리지 않음. 그냥 원래 전략대로 97이나 안정적으로 맞다 하고 나머지 푸니까 수능이라 더 꼼꼼히 풀었는데도 한 7분 정도 남음. 그냥 화장실이나 다녀오자 싶어서 끝나기 5분 전에 화장실 가고 싶다 해서 미리 화장실 갔다 옴. 4교시 한국사는 평소에도 거의 안 틀리는 과목이라 한 5분 만에 다 풀고 엎드려서 별 이상한 생각을 다한 듯한. 사수하면 대학은 걸어두고 해야겠지? 아 너무 싫다. 근데 진짜 사수는 에반데.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 공부한 거 이상으로 못할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이런 잡념으로 머리를 채우다가 5분 남기고는 과탐에서 주의해야 할 개념들이나 머릿속으로 정리하자 하고 물 1 정리함. 물 1은 평소에 풀 때 역학보다 비역학 문제를 더 잘 틀려서 천천히 문제 읽고 맞는 답을 고른다는 마인드로 3페이지까지 20분에서 23분 컷으로 푸는데 3페이지 끝나니까 13분 정도밖에 안 지나서 처음에는 23분인 줄 암. 4페이지 푸는데 거의 눈풀이 되는 정도 난이도라 역학 쉽게 내고 비역학 어렵게 냈는데 앞에서 잘못 푼 것인 줄 암. 일단 20분 컷으로 다 풀긴 해서 검토 3번 해봤는데 다 맞게 나와서 아 올해 물리 진짜 쉽게 냈구나 아 망했다 하고 사수의 길이 더 열렸다는 것에 3차 멘붕이 옴. 지구과학 1은 평소에 천체 문제는 거의 틀리지 않았고 원래대로 풀면 시간 남기고 만점이 나올까라는 확신이 있는 과목이었음. 그래서 비천체에 15분 투자하고 나머지를 천체 문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4페이지 갈 때쯤 되니까 집중력이 완전 바닥이었음. 이미 하루에 멘탈이 3번 무너지니까 힘이 더 떨어져서 흐리 멍텅한 상태로 레전드 난이도인 20번을 보게 됨. 평소 같았으면 거의 자동으로 풀었을 텐데 힘이 떨어지니까 뇌절이 와서 20번은 7분 투자하고도 틀리고 17번도 미쳐서 잘못 읽고 틀림. 17번 틀린 이유가 기역 니은 선지에 적힌 말을 반대로 읽어. 정말 끝나고 기분이 역같은 지구과학은 수능이 처음이었음. 이렇게 해서 수능이 끝나고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느낌이 들었음. 눈앞이 뿌옇고 잠시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음. 고사장을 동생이랑 같이 나가면서 물원 얘기를 나눴는데 동생이 물원 쉬었다는 얘기에 동의를 못해서 그냥 나한테만 쉬었나? 했음. 버스 타고 집 가다가 편의점 들려서 맥주를 사고 편의점 나오자마자 맥주 한 캔을 원샷함. 그리고 집에 오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밖에서 저녁 먹자고 하심. 동생은 친구들이 같이 먹자고 해서 나가고 본인과 부모님이랑 밖에서 먹는데 진짜 안에서 속이 골마 터졌음.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가채점 하기도 전부터 내 노력에 반도 안 되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짜증났고 노력하면 그에 맞는 보상이 돌아온다는 말들은 한낱말이라고만 생각됨. 그래도 부모님한테 화내는 거 아니다 싶어서 웃으면서 그냥 점수 맞춰서 대학 가야겠죠 함. 저녁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두 병에다가 맥주 두 병 시켜서 부모님이랑 같이 먹음. 저녁 먹고 집에 와서 답안지 공개되었다길래 채점 해봄. 국어 83, 수학 89, 영어 97, 물원 50, 지원 44. 수학에서 3점짜리 틀린 게 너무 충격이었음. 그래서 그날 밤 늦게 부모님 몰래 편의점 가서 소주 두 병을 안주 없이 쭉 들이켰던 걸로 기억. 잔뜩 취한 상태로 양재천 다리에 가서 뛰어내릴까? 한 15분 서서 고민한 듯함. 그래도 뛰어내리면 대학도 못 가본 삼수생 새끼가 한심하게 자살이나 했다고 소리 나올까봐 무섭기도 하고 지금 죽기에는 내가 억울해서라도 못하겠다 마음먹고 집 와서 바로 이불 덮고 한참 울다가 잠. 여기까지 노예님의 19 수능 썰이었습니다. 우리 미연이 써주신 썰을 출력을 해서 이런 식으로 더빙? 더빙이라 해야 될까요? 좋아요? 댓글 좋아요?